얘기를 액면 그대로 듣고 온 팔랑귀 남편 A. 당장 캠핑용품을 주문해야겠다고 설레발치는 걸 간신히 조용히 시켰는데 다음날부터 택배가 도착했다. 그 6년 전에 어머니가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아 이게 또 절묘하게도 얼마 전에 김나영 씨도 차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탔어요. 어? 자 이거 무슨 보험금 타는데 맞들린 것도 아니고.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광장통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피하려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. 운전자 이모 씨는